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내 신세계 스타필드가 오는 2027년 착공돼 2030년에 온전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광주시 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신세계 측은 그동안 스타필드의 모든 가치를 광주에 담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도시공사 신세계 프로퍼티 수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개발 공동 추진을 위한 사업 협약을 위해서입니다. 광주시는 사전 협상 마감을 나흘 앞두고 타결에 이를 만큼 신세계가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영산강 와이벨도와 함께 꿀잼 도시 광주 완성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는 모두 41만 7천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58개 크기입니다. 설계 등을 마치면 2027년 착공해 스타필드와 콘도, 별꿈 도서관, 스마트팜 등 핵심 시설을 2030년 개장합니다. 이어 레지던스와 부대 시설 등은 2033년까지 조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만 1조 3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다양한 휴양 레저 시설과 더불어 콘도 레지던스까지 결합된 명실상부하게 지역의 어떤 명소를 만들려고 그런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신세계 프로퍼티는 사업 진행과 지역 기여 등을 위해 앞으로 세 달 이내에 광주 현지법인을 설립기로 했습니다. 개발 계획이 처음 수립된 뒤 18년 가까이 공전하던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지금까지 세워졌던 어떤 계획보다 크고 시민들의 염원까지 담긴 복합 쇼핑몰 조성이 마지막 완공까지 순항할지 지역민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KBC 이영진입니다.